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프레스티지와 S1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로 무디즈 여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디즈의 퀸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일본 현지의 작품 판매 랭킹과 인기도 등을 합하여 현실적인 에이스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예전 SOD가 장악하고 있던 당시 AV 업계 CA 계열로는 처음으로 무디즈가 설립되었는데요. 이 무디즈의 전속 여배우 계보를 올타임으로 만나본 이후에 이어서 현재의 에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무디즈의 첫 번째 전속녀 배우 카나자와 분코입니다.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처음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아직도 회자되는 배우인데요. 분코는 키카탄으로 활동하다가 2000년 9월에 무디즈가 처음으로 출시한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 2004년 말까지 전속으로 활동하다가 키카탄과 재전속을 거쳐 2007년에 은퇴했습니다. 분코는 당시 여배우의 주류였던 브라운톤의 깔끔한 외모였고, 부각될 만한 미드가 아님에도 완숙한 연기로 리즈 시절을 보냈던 배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 바통을 이은 배우는 바로 오아시 미쿠입니다. 당시에 무디즈를 거쳐간 배우가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아시 미쿠는 무디즈 전속으로 6년 넘게 활동하며 레전드급의 활동을 했던 배우인데, 데뷔 초반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죠. 이후 여동생 캐릭터를 버리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폼이 오르기 시작하여 최고라는 평을 받았던 눈빛 연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튜닝을 통해 외모도 동반 상승하며 점점 레전드 대열에 올라섰고, 어느새 끼와 연기력 그리고 외모까지 다 갖춘 배우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말년에 노모계로 넘어가서도 기존의 배우들을 압도하며 기세가 죽지 않았고, 그야말로 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습니다. 다음 바통을 이은 배우는 줄리아입니다. 이바디에서 데뷔하여 새 작품을 찍은 후 활동을 쉬다가 무디즈와 계약 후 6년간 전속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얼굴이 노안이고 말상이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지만, 밀프게 배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인기가 여전하죠. 미드의 튜닝이 많아진 근래에 들어 차라리 옷 입은 게 낫다는 튜닝 배우들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줄리아의 진정한 매력은 그 반대라는 것인데, 게다가 굴곡의 라인과 선명한 복근 등의 우월한 비주얼로 몸매만큼은 업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는 로리계의 전설 치보미입니다. 2006년 18세의 나이로 S1에서 데뷔 후 키카탄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부터 9년간 무디즈 전속으로 활동했죠. 귀여운 얼굴과 몸매로 로리계 배우로 불리는 한편, 온갖 하드한 작품을 섭렵하며 곧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현지에 열광적인 지지층이 생기면서 츠보미 시대가 열렸고, 그 팬덤은 16년이라는 업계 활동을 서포트했습니다. 물론 츠보미의 가공할 만한 멘탈과 체력이 롱런의 근간이었겠지만, 어찌 보면 평범한 이웃집 소녀 같은 비주얼로 치열한 이 업계에서 이 정도로 활동했다는 건 외적인 서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포함하면 3천여 개를 찍었을 정도로 엄청난 다작을 하였고, 무디즈와 원즈 팩토리의 더블 전속 이후가 돼서야 공장장 모두가 해제되었죠. 활동하는 내내 검은 생머리였는데, 은퇴 이후 금발로 바꾸면서 현재는 온라인에서 활동 중입니다. 다음 바통은 하츠카와 미나미입니다. 2014년 3월에 무디즈 전속으로 데뷔하여 2021년 5월까지 활동했고, 은퇴 선언 이후에는 키카탄으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다시 무디즈로 돌아와 은퇴작을 찍었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DMM 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인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나름의 인기를 얻었지만, 말년에 키카탄 시절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소비감이 꽤 있어서 국내에서는 현지 인지도만큼의 평가는 받지 못했던 배우입니다. 다음은 아이돌급 비주얼의 이토 치나미입니다. 무디즈의 설립 당시 여배우 컨셉이 오가닉이라고 합니다. 즉 가공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일반인 느낌의 인상이 캐스팅의 모토라는 건데,
이토 치나미는 그런 모토에 가장 부응하는 배우이자 그 중에 상위 버전이었고 보통의 업계 여배우와는 결이 좀 다른 느낌이었죠. 일본의 가장 귀여운 하다카 여대생이라는 카피로 데뷔했지만 한때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청순한 외모와 비율 좋은 몸매가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더 인기가 많았는데 한창 안정된 인기로 활동하다가 2018년 12월 릴리즈 예정이었던 작품이 회수되면서 결국 사실상의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은퇴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배우 중에 한 명으로 남고 있는 이토 치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계보의 여배우는 타카하시 쇼코입니다. 스캔들 화제를 일으키며 무테키에서 데뷔한 이후 무디즈 전속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 도쿄스포츠 주최의 2016 AV 오픈에서 역대급인 7관왕을 하는가 하면 수많은 공장장들을 누르고 단 한 작품으로 1위를 달성하며 그 이름값을 증명했죠. 이후로도 탑급의 활동을 하다가 2022년 4월 만우절에 거짓말 같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무디즈의 원탑이었던 타카쇼가 은퇴하고 나서는 춘추전국 시대가 되어버렸고 딱히 누구를 에이스라 부르기가 애매한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지도와 커리어 등을 감안하여 6인의 여배우를 에이스 후보로 선정해봤습니다. 참고로 진구진 아오의 경우 인지도도 있고 2020년 5월에 무디즈에 들어왔지만 마돈나의 더블 전속이라 후보에서 제외했고 이시아라 노조미와 오노 리카도 어느 정도의 짬밥은 되지만 기복이 심한 이유로 함께 제외됐습니다. 더불어 미야시타 레나는 올해 선전했지만 현재가 아닌 차기 에이스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순위와 인기를 더한 현재의 에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순으로 최고참인 나나사와 미야입니다. 작은 키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고 원투펀치가 다 은퇴한 후에 무디즈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주목받았죠. 데뷔 이후 연간 판자 랭킹을 보면 2020년 77위, 21년 33위에 이어 22년 57위에 오르며 성장했고 올해의 랭킹을 보면 54위로 출발하여 폼을 유지하다가 4, 5월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슬럼프도 겪었지만 이후 8월 10위에 랭크되며 회복을 했고 올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아의 강점은 SNS인데 팔로워 110만은 업계 전체로 봐도 탑급으로서 무디즈에서의 포지션을 지속해주며 롱런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S1에서 데뷔한 미우라 사쿠라를 보겠습니다. 데뷔 이듬해 2월에 비하인드가 있는 이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미드는 S1에 가깝고 외모 포함 전반적으로 무디즈가 더 어울리는 배우 같긴 합니다. 이적 후의 연간 랭킹은 2019년 32위, 20년 83위, 21년 54위를 하며 나쁘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허나 작년에 처음으로 100위권에 들지 못하며 페이스가 주춤했고 튜닝으로 변화도 줬지만 오히려 강화 실패라는 반응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올해의 월별 랭킹을 보면 3월만 빼고 꾸준하게 50위권 내에 랭크되며 관록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였고 SNS 또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 데뷔한 야기나나입니다. 데뷔 때의 청순함과 귀여움이 지금도 지속될 정도로 애기나나로도 불리고 있는데 보기보다는 탄탄한 몸매를 가진 반전 배우이고 나나의 연기력은 타쿠가 거의 메이드 했을 정도로 자주 공연을 하기도 했죠. 데뷔 이듬해 연간 랭킹 24위에 오르더니 다음 해에도 25위에 랭크되며 캐시카우 대열에 올라섰고 작년에도 연간 47위를 하며 준수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36위로 시작하여 단 한 번도 100위권을 이탈하지 않은 채 평균 44위를 기록하며 무디즈의 효녀로 자리매김했고 SNS도 중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을 좋아하는 배우 아오이 이부키입니다. 데뷔 이후 표지사기로 알려지면서 거르는 배우로 취급되다가 뒤늦게 대학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알려질 즈음에 마침 폼도 좋아지면서 인기가 상승한 이부키입니다. 올해는 83위로 시작하여 줄곧 거의 50위권 내에서 자리했고 지난 2개월은 비교적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한 해가 된 것 같고 SNS의 인기도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 중심의 업계 트렌드를 바꾼 이시카와 미오입니다. 작년 최고의 신인으로 부각되면서 올해부터 엔터테인 쪽에 활동이 늘어나는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미오의 작품이 노잼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 보면 작품의 장르와 분위기가 비슷하긴 하나 그렇다고 하드한 작을 안 하는 건 아니라서 몸살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비슷한 장르의 소비가 좀 많긴 합니다. 2022년 연간 5위에 랭크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권에 올라섰고
올해는 14위로 시작하여 지난달을 제외하고는 탑10에 연이어 계속 랭크되며 작년의 연간 순위가 버블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도 경력에 비해 많은 편인데 그만큼 부지런히 업로드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업계의 대표적인 슬렌더, 아라타 아리나입니다. 업계에서 흔치 않게 레이블을 두 번이나 옮겨서 작년 8월부터 무디즈에서 활동 중인데 팔레노 시절보다 폼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카미 유아를 이을 에이스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올해 판매 랭킹을 보면 74위로 시작하여 평균 85위라는 저조한 추세를 보였고 게다가 100위권 이탈도 5개월이나 될 정도로 데뷔 초중반 탑급의 순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폼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서 정점에서 내려오는 중일 수도 있으나 인형 같은 얼굴과 대체 불가한 몸매 그리고 대부분의 NG를 해금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커리어만큼 늘고 있는 SNS 팔로워 수가 그걸 말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무디즈 여배우 6인의 최근 랭킹과 SNS의 인기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시카와 미오가 무디즈의 캐시카우 갑으로서 실질적인 에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커리어나 스킬 면에서는 아라타 아리나 등 다른 여배우에게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느낌은 듭니다. 미카미 유아나 카와키타 사이카처럼 여러 방면에서 인정받는 원탑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미우의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퀸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이라 종합적으로 소개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완뷰하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한 카나자와 분코의 무수작 포함 여러 작품들은 조건 없는 회원가입 후 일주일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에서 간편하게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더보기와 댓글창에 바로가기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락규였습니다.